저는 원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통화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친정 가도 늘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통화도 적다고 하시고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연락 강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서로 각자 집잘 챙기자 하고 손 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의 뭐 영원한 논쟁거리라고 할수 있죠. 몇회 정도 전화드리는 게 과연 좋을까? 일단 사연의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바로 앞에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연락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는 7일에서 10일 사이엔 항상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3일에 한 번씩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적다고. 그것도 적다고 하신 거예요? 네, 항상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어느 만큼 하시길 원하는 것 같으세요? 약간 무전기처럼 하시기를. 잠들기 전에 잘 있어. 2, 3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서로 그냥 각자 집이나 잘 챙기자라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예 끊으신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의 3달 정도 가까이 끊었어요. 그럼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는데 시부모님께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서운해 하셨는지 알았다 하고 통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몇 시까지 먹으러 갈 거니 주문해놔라. 시부모님이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톡방에 아가씨도 있네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토스를 했죠.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일 커졌네. 일 커졌어. 일 났네. 리시브를 다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토스 오케이. 아, 그럼 어머니가 엄청 화나시겠네. 그걸 네. 가정이 어떻게 되던. 네, 그래서 가족 단톡방이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헐뜯거나 정말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불교를 엄청 믿으시고 저희 집은 설마? 네, 기독교예요. 그리고 남편은 경상도고 저희 집은 전라도거든요. 맞다, 맞다, 일로 넣어. 막 이거 왔다 이거 야 완전 반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부적을 하셔야 된대요. 집에 저는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 원치 않았고 그때 이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할때 안 하겠다고 할때 우리 며느님의 말투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부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이제 저희는 각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저도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싫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몰래 이제 숨겨놓겠다. 몰래 하고. 장롱이나 이런데. 네,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혹시 아내분께서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아, 그 부분 남편분도 반대를 하셨었구나. 네. 부적도. 아, 부적은 반대다. 네. 아내분이랑 살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막 지갑에 부적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해맑게 계시는 게 약간 눈치 없으시죠,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살 때는 부적, 너 그 엄마가 살 때 그 부적 반스 안에 넣고 다니고. 그렇지. 혼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애다 아들을 이렇게 패려놨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있어요, 네. 충분히.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 이거 별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이제 막 이게 이거 생겼거든요. 그래서 긴팔 입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옷이 오른 거예요. 네, 옷. 이제 어떤 선생님께 옷을 배우고 있는데 옷칠. 아, 나무.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뜨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 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 이제 나 나갈게. 뭐?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더 못해. 알아서 해봐. 와,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해봐. 네가 주댕이만 잘 같이 이런 거 못한다고. 말로 하는 거 쉽지? 어려워 이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떨려요, 주눅 들고 떨려요. 막 위축되고. 더 주눅 들고 더 긴장하고. 아우, 근데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내가 기술 알려줄게. 자, 이제는 내가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안 돼.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면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73인데 저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해요,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특이한 일이 아니야. 어디야, 우리 김선생? 그러면 아, 오늘 저기 TVN 녹화입니다. 10시간 정말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정말 여기 땡땡이 가고 작업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웃고 좋을 거야. 그런 부모이고 그런 어른이면 몇 번 전화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몇 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관계라는 거죠. 아니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화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래요. 특별히 반복된 행동. 그것이 진짜 영혼의 언어이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몇 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난 습관이 안 됐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쨌든 이 언어만이 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어머니 생각나서 보내요 공진단 300알인데요 세다 그러면 중독인데 공진단 중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행위로서의 언어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머니 종결 뭐 인정해 주셨으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억양, 뉘앙스, 느낌. 뭐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일단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부적 그거 사시느라고 돈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아~ 아, 그렇잖아요. 그 종이가 뭐, 뭘 얼마 뭐 하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집안 잘 되라고 한 그 마음 자체가 실존적 부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또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막 그런 글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혹시 괜찮으면 십자가 뒤에 붙여도 될까요? 성경책에 책갈피로 써도 될까요? 네, 성경책에.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로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분이고 젊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계속 와이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옆에서 아내분이 그리고 내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현재는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와, 많이 현명하십니다. 네. 아, 우리 아내분 얼굴이 정말 꽃처럼 피면서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 이 새끼. 아.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집안일도 못하고 살림도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똥도 제가 대신 닦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귀차니즘이 심해요. 그런데 연애 때는 뭐 누구나 그러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하면 되지. 저 역시 그랬는데 그 약속을 결혼 10년째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한 약속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네. 예! 그러면 지금도 똥을 닦아주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럼 간병인 아닌가요? 거의 네. 요양 보호사처럼 지금 10년째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신 분 누굴까?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누굽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구나. 우리 남성분 얼굴이 많이 안 됐습니다. 네, 제빛이네요. 네. 근데 아까 사연 중에서 똥도 대신 닦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너무 귀찮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귀찮냐 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이프가 아 사실 나는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고 닦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귀찮아서 하기 싫다. 제가 집안일 한 90% 거의 제가 하고 네. 물론 제가 이제 좀 퇴근이 와이프보다 좀 일찍 와서 제가 주로 하게 되기도 하지만 일단 퇴근하고 오면은 청소기 돌리고 쌀 씻고 전반적으로 저녁 준비하고 저녁 준비 근데 와이프는 내가 집안일 잘할 수 있게 이제 옆에 피해줘요. 청소기가 가면 발도 이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내가 이제 자꾸 쳐요 발을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실 쪽을 돌리면 안방 쪽 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솔직히 좀 불편한데 제가 어떤 거라도 하면은 남편이 그거를 다시 또 하고 아, 또 하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참 대답 자체도 정말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안 하는 게 좋아지는 거야. 혹시
혹시 결혼하고 내가 10년 동안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거를 후회를 하시나요? 후회는 하진 않는데 좀 이제 지금쯤 되면 뭐 일요일이라도 좀 같이 주말에 네 주말에 뭐 청소기도 돌리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하루를 일요일을 좀 편하게 쉬고 아 근데 와이프는 일어남과 동시에 이불을 거실로 끌고 와서 그대로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고 TV 보고 그 빠따 맞아야 되는데 정신교육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말에는 좀 낚시 좀 제발 좀 다녀라 오 뭐야 왜 왜요? 이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모든 집안일을 다 해놓고 쉬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일어나면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면 좋지 않나? 어차피 뭐 하루가 그렇게. 아. 맞아. 그래서 남편이 없어야지 좀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낚시 가라. 그리고 난 쉴 테니까 낚시 갔다 와서 내가 한 걸 치워라. 그리고 뭐 잡아왔냐? 그거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맞아요? 어 맞대 맞대. 안돼. 맞대 맞대. 맞대.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나는 진주고 와이프는 부산이고 제 숙소에 매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했는데. 아내분이요? 아 진짜로요. 어 뭐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무 지금이랑 다른데? 완전 다른데. 일단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저의 단점을 저 사람만이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무조건 이제 잘하는 척을 한 거죠 그때는. 구의 전략점. 네 엄마는 그래서 남편한테 네. 얘기한 게 너 절대 반품은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귀찮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대? 저가 원래 그 김청욱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의도 많이 보고 남편한테 뭐 아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 강연을? 제 강연을? 네 네 그 강의를 듣고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봤을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이 계속 봤으니까 남편이 청소할 때 김청욱 계속 이렇게 보고 아. 와이프가 여길 너무 오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사연을 보내야 될 텐데 마침 우리 집에 거리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내가 공표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네. 여기만 올 수 있다면 와 대단하다 와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제 강연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삶을 이따위로 사신다는 게 나는 도대체 뭘 말한 건가? 오늘부로 강연 그만두겠습니다. 저 많은 자괴감 느끼고요. 내가 이때까지 주댕이 깐 게 뭔 의미인가? 근데 일단은 남편분도 부럽고 아내분도 부럽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보통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게 막 도파민 나올 때예요. 그렇잖아요. 막 이 여자랑 사귀고 싶고 막 결혼하고 싶고 막 성적 흥분을 느끼고 그러면 남자는 막 뭐든 막 잘해준다고요. 근데 보통 그 도파민은 결혼하고 3년 전후에 보통 급격히 없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물질을 사리라고 하고 있어요. 사리. 그러면은 그때는 남자는 원래 자기 언어로 돌아가거든요. 자기 생활 습관으로. 근데 지금 남편분은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 남자의 모국어가 되게 좋거나 지금도 말은 이렇게 계속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연민과 분노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하고 또 뭐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보통 남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자분이 게으르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뭐 청소기 하는데 다리 안 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청소기로 찍어버려요 그냥. 그 원인이 되는 그 재료는 뭡니까? 밖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안주로 옆에 앉혀놓고 같이 술 마시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게 더 좋아요. 오, 너무 좋다. 근데 그 이유는 또 뭐인 것 같아요? 아내분에 대한 여자로서의 애정? 아니면 어려서 그런 부모님한테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그 자연스러움? 아니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내 가정과 삶에 대한 애정? 뭐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저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 굉장히 잘하셨어요. 가정환경이 있었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어머님 어디 가시고 싶다 먹고 싶다면 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가서 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 아내분은 진짜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남편분은 이제 아내분에 대한 그런 이성적 애정이 좋은 것도 있고 아버님한테 좋은 언어를 상속받으셨네요. 전 진짜 제가 강연 때만 이렇게 말했지 실제 그런 분을 뵌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모국어 좋은 거를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사람. 제가 그래서 맨날 막 사장님들 모임 가잖아요. 아버지들. 맨날 말해요. 돈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언어를 물려주시라고. 그 돈 저 주시라고. 나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요. 진짜 친했나 보다. 아빠,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싶고 또 이제 아빠가 없는 자리, 아빠가 빈 자리 제가 엄마 옆에서 많이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